오늘 TV 조선 2024년도 8월 8일자 기사네요. 대통령실 한동훈 금투세 폐지 논의하자. 야, 입장 없이 갈팡질팡이라는 기사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토론해 보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제안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국회가 전향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 국가가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 살기 좋게 여러 가지 편리를 봐주려고 요새 엄청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는데 굉장히 국민들은 그게 아주 흡족하죠. 정작 민주당은 유예 기간이 지나면 시행하자는 건지 폐지를 하겠다는 건지 입장이 애매합니다. 자기네들 이재명이한테 유리하게 자기 민주당 당내 무슨 법을 고치는 데는 아주 그렇게 발빠르게 행동을 하더니 지금 이 국민들의 이렇게 이득하고 관계된 이런 것들은 아주 느리적거리는 것좀 보세요. 대통령실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국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조속히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데도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금투세 폐지를 논의하자며 야당을 압박하는 여당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연기했던 민주당 인광연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게 토론자로 나오라고 한데 대해 한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말씀 나온 김에 토론이 여기서 하죠. 뭐 저는 얼마든지 하겠다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박원내 대표는 금투세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느냐며 토론 수용 여부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뭐 저기 그 원내대표는 그 저기 저 쟁쟁한 민주당의 3선 4선 의원들을 전부 후보에서 강압적으로 사퇴하게 만들어서 단독 후보로 이재명이 패거리에서 강력 윤석열 탄핵 지지하는 놈 앞으로 내세워서 단독 후보로 원내대표 박찬대가 원내대표 만들었잖아요. 그 말하는 것좀 보세요. 보면은 벌써 원내대표로서 깜이 아니죠. 그 다른 후보 감은 3선, 4선은 민주당 의원들 다 호남 출신들 다 배제해버리고 지금 저 이재명이 친이재명계를 갖다 원내대표 만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게 말 나오는 거 봐요. 저기 한동훈하고 벌써 틀리죠. 금투세 문제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는데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에 당대표이니 당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주식 부자들의 금융 투자 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납니까? 라고 한민수 이재명 후보나 다른 당내 여러 의원들도 시행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이 내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전 대표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오늘 18일 전당대회 이후에야 금투세와 관련한 민주당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요즘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대해서 과감한 법을 바꾸고 개혁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해 당헌 당규를 바꾸는 선거 때 인기 발언과 25만 원 전국민 지원을 나라 빚쟁이 만들면서 윤 정부 욕먹이고 재정 상태 나쁘다고 하는 방향으로 당리당략에 초점 맞추고 여야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25만 원씩 전국민한테 주고 나면 몇 조가 지금 또 빚으로 정부가 들어앉고 있으면은 뭐 저기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경제가 나빠졌다라고 이제 이걸로 자기들이 일을 만들어서 저질러놓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비디오지. 윤 정부 부동산이나 상속세 개혁은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지금 윤 정부는 경제 측면에서도 18개월 동안에 수출 흑자를 내고 있어요. 출산율도 8년 6개월 만에 31% 상승했습니다, 올해. 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34개국 중에 경제 성장률 6등을 했어요, 6위. 윤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에서 6위를 했습니다. 이번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5억 공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2위로 상속세가 높은 것은 문정부 때 과도한 세금 올리기가 원인이에요. 윤 정부 발목 잡는 민주당은 이재명 단성시키기 위해서 윤 정부 발목 잡기를 하며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참, 윤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편을 느꼈던 부분들을 많이 그거 하더라고요.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 뭐, 3억 미만의 뭐, 집들을 하나 더 갖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저기 1하고 2주택 안 넣는다 하니까, 서울에 뭐 있는 사람들이라도 3억 미만의 인구가 감소되는 데다 집을 사면 그쪽에도 좋아지고, 또 자기네들도 비싼 피서 안 가고 그런 데 와서 별장처럼 쓰고 그러면 좋고, 그 소멸되어 있는 지역을 얼마나 그 머리가 좋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기 집안채 갖고 있다가 자식한테 남겨주면 60%를 뺏기는데, 이런 것들도 현실화해서, 아, 5천만 원 공제해주고 그걸 가지고 서울에 전세 보증금도 안 되죠, 그게. 5천 원 가지고. 전세 보증금도 서울은 10억씩 넘어가는 판에. 그런데 이게 뭐 내 가족한테다가 줬을 때 17억까지는 공제가 된다는 건, 한 사람 앞에 한 5억 정도가 공제되면은 하다못해 저 부모가 집을 팔아서 자식 주면은 전세 보증금이라도 되게 줘야지, 그게 뭐 5천이 뭡니까? 그래, 윤 정부가 그 굉장히 현실화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부동산만 잡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도 잡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 정부 망해먹게 하기 위해서 전 국민 25만 원은 야당이 이재명이가 25만 원 주겠다고 갖다가 나라 돈을 가지고 갖다 약속을 해놓고 지금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윤 정부 지금 빚을 더 늘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지금 자기 빚쟁이 만드는 25 반환하겠다 거부한다 이렇게 지금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TV조선 2024년도 8월 8일자 기사. 대통령실 한동훈 금투세 폐지 논의하자. 야 입장 없이 갈팡질팡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